헤이 오해준다. 네, 헤이 오해준다. 아, 동영아 오랜만이다. 아, 그래요? 네, 헤이 오해준다. 어? 아니! 아니, 근데 여정 씨. 솔직히 여정 씨 얘기하고 있었어요. 네. 아, 진짜요? 네. 아, 형님 얘기랑 한참 전에 얘기 끝나고 마지막 그 여정 씨 얘기하고 있는데 딱 들어온 거예요. 근데 야, 이번에 한 분씩 한 분씩 안 오고 그냥 아무리 나오고 싶어요. 형님 딱 등장부터 형님 튀시네요. 무산을요? 아니 저는 무산 줄 알았어요. 아니 언제든지 비 오면 나면 실력. 나는 그래도 한 몇 시간은 갈 줄 알았는데 바로네. 여기 거기가 우기라고 해서 우기라고 해서 들어오자마자 바로 시작. 우기라고 해서 우산 들고 오신 분이 지금 최초예요. 제가 알기로는. 아 이거 뭐야? 번호를 쳐. 깜짝 소리야. 번호 아니 번호 아니. 절대 정글이 없는 건 나쁘셨어요. 아니 아니. 아니 생존 도구 같은 거 챙겨오는 거 아니야? 선생님이 아니에요? 형님 생존 도구가 아니라 캠핑 도구인데요? 분위기로 봐서 지금 양평 바로 가실 것 같은데. 와. 근데 이 멧돼지를 이 우산으로 약간 아, 이걸로 잡으시게요? 제 뭐야 나를 보호할 수 있어 가지고 그 멧돼지가 잡을 때 딱 피면 멧돼지가 우리가 없는 줄 알고 얼굴이야. 야 이 형 심각하다. 이 형 이 정도일 줄은 몰라. 아 이거 진짜라니까. 아, 형이 백도맨 출신이시다. 아 이거 진짜라니까. 진짜 효과가 있다니까. 정말이라니까. 난 달라고 또 난리법석 치겠다 또 가가지고. 진짜. 아니 근데 승욱 씨는 지금 다 구면이셨어요? 되게 말을 편하게 놓으시네요. 뭐 내가 나이도 많고 솔직히 다 처음 봤을걸요? 처음 봤는데. 아니지. 다 기억을 못한다니까. 아니 저는 전 알아요. KBS 승승장구에서 게스트로 왔을 때 같이 몰래 온 적이 있어요. 아 맞다! 그래! 아 같이 했구나 형이나. 아까 한 번도 보신 적 없다면서요? 원래 사람들이 옛날 생각 못하고 좀 뜨면 옛날 잊어버리고 아유 신으면 또 사람이 됩니다. 아니 저는 기억했어요.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뜨면 억울할 때가 있어요. 태권도도 빨간띠들이 막 겁없고 막 그런데 약간 거북띠 정도 되면 이제 아 내가 이럴 줄 알았네. 어중간 빨간띠 정도 되니까 기억을 못하는 거야. 알겠다. 이게 성승 어떤 사람인지 알겠어요. 네 아유 형님이 뭐 이렇게 앞장서서 하시진 않으시죠? 앞장서서 타협을 하고 협상을 하죠. 그리고 약간 한 발짝 물러서서 지켜보시는 스타일.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 같아. 좀 뭐 같이 먹고 사는 파트너잖아. 저녁 그렇죠. 같이 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되는 건 뭐 봐서 잘해서 하는 거고. 오빠 드라마 하실 때 현 그 스태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연기를 이렇게 하시면 현장 진행까지 다 하시면서 연기를 하신대요. 뭐 이건 어떻고 막 현장까지 다 봐가면서 연기를 하신다고. 맞지 맞아. 그래서 내가 좀 연기가 안 되는. 다른 사람 소리 이런 거 본인 거는 남자 신경 쓰느냐고 정작 본인 연기를 해야 되는 막 카메라 위치라든지 라이팅이라든지 뭐 저기 야 사람 향이 막아야 되는 거 아니야? 진짜 그러시네요. 통제 나게 하고 지금 저희 카메라 위치는 어떠세요? 아주 좋아요. 역시 프로들이랑 같이 일하는 게 행복하게 빠짐없이 각도 여러 가지 프로필이라든지 아니 뭐 동물 같은 거 딱 잡아도 바로 사냥 안 하고 카메라 저쪽 아니 좀 더 나와라고 다 신경 쓰는 것 같아요. 동영이 또 해병대 출신. 아 지금 제대한 지 며칠 됐죠? 4개월 됐어요. 4개월밖에 안 돼. 야 그러니까 아까 몸 만져보니까 아직 살이 안 붙었어. 그대로 그냥 지금 군대 근육이 그대로 있어. 군인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죠. 예. 사이버 지식 정보방에 싸지방이라고 해서 컴퓨터 하는 곳이 있어요. 그럼 좀 주말에만 할 수 있으니까 거의 하루 종일 거기 붙어 있는데 이제 이병이나 일병 이런 친구들이 정법합니다. 그러면 다 뛰어옵니다. 몇 번이야? 다 서로 막 하면서 거의 걸그룹 그 정도네. 통제된 환경에서 훈련 상황에만 있다가 개방된 자연 안에서 제가 이것저것 병만형을 쫓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배우고. 형님이 시키시는 거 제가 또 시키는 거는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. 제가 스스로는 못 하는데 이제 그런 거 시켜주시면 그런 거 해내면서 이게 많이 배워서 가고 싶습니다. 와, 이거 전투력 좋다. 이거 형 역대 출연자 중에 좀 가장 든든한 케이스 아니에요? 네, 지금 거기 가서 난 사실 부담을 많이 됐는데 거기 가서 난 이러고 있을 것 같아. 종혁아, 종혁아, 이거는 좀 갖다 봐줘. 제가 말한 건 이런 게 아닌데. 야, 이게 거꾸로 됐다. 뭐가 있잖아요. 거기서 선이 있어. 야, 막는데 불편하다. 아니, 근데 나이가 몇 살? 여기서 빨리 터야 돼. 아, 그래. 빨리 우리
미아래 표정에서 봐야 돼. 제가 32인데 사회는 빠른 생일이라서 형님. 저는 80.